봐봐. 네.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애들 숙소 생활이나 네. 어떤지 왜다 물어봤어? 네. 애들이 뭐, 다 일단 너무 재밌어 하는데, 좀더이 애들의 뭔가 고충이 좀 있는지, 특히 포지션이 변경이 됐다든가, 다시 자리를 못 잡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팀에서는 다 플레이메이커고 네. 막 공격하다가 얘는 우리가 포메이션에 2-4-1 정도 서니까 양쪽 사이드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힘들 수 있는 위치. 그럼 애들을 불러서 네. 상담도 해보고 네. 애들의 고충이 있는지 즐거운지 한번 대놓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2라인도 불러서 2라인 애들이 또 리더십도 강하고 하니까. 네. 그럼 도현이, 정훈이, 성윤이까지. 그렇지, 그렇지. 자, 쌤이 왜 부른 것 같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고칠 게 있는지 더 좋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도현이 주장으로서 팀 리더인데 어때? 괜찮아? 힘든 건 없어. 힘든 거 없어? 응. 어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친구들이 경기할 때 너무 잘해서 놀랐어. 너무 놀랐어? 성윤이랑 기다리셔서 운동을 지금까지 한국에서 못하다가 여기 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축구하면서 같이 경기도 해보고 이제 기운도 많이 나아진 것 같고 한데 그때 경기 보니까 재밌어. 재밌어? 네. 어떤 점이 재밌어? 그냥 막이나 재밌다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뛰니까 재밌어. 재밌어? 이제 윈블던이랑 경기 한 거는 윈블던 잘했잖아. 어땠어? 재밌었어. 크리스탈 팰리스 할 때 성윤이가 PK 줬지? 동원이 여기 와서 경기를 해보니까 꿈이 어떻게? 국가대표? 응. 언제 국가대표 가고 싶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응. 언제로 13, 15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지? 응. 그럼 도윤이하고 승윤이랑 다 라이벌이 되겠네? 네. 도윤이는? 저요, 승윤이. 승윤 대표팀에서 뭐 하고 싶어? 월드컵. 월드컵 없어? 오. 승윤이는? 유명한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지? 성윤은 하나 바꿔야 돼. 네? 한 가지를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될 것 같아?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고 하려면 수비수가 리더십이 강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 성윤이. 뭔지 알겠어? 좀 더 성격을 좀 더 파이팅 있게 활기차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부터 좀 더 화이팅 있게, 알았지? 네. 친구들하고 화이팅 있게. 지은우, 연우, 언니. 와, 성준이, 어? 하이, 현준. 응? 내복 이쁘네. 여기로 오면서 사왔어? 응. 아, 이거 나 교육 게임 팬 같은데. 아니야? 쇼핑하시면 해주셨어요. 여기 와서? 네. 쇼핑하고 싶어? 준우야. 엄마가 많이 사오라는데 아직 하나도 못 샀어요. 뭘 많이 사고 싶어? 누가 엄마가 많이 사오라고 50만원 주셨나? 아버지. 뭐 살 건데? 엄마가 축구하는 유니폼을 사오지 말고 좀 가정이 필요 있는 거. 얘들은 팀에서 중앙에 중앙 보다가 여기 와서 사이드 보니까 어때? 괜찮아? 네. 맞는 것 같아? 포지션? 네. 여기 와서 포지션 보니까 잘하고 있네. 생활이 어때? 저요? 재밌어요. 재밌어?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재밌는 시간 또. 팀에 가면 어떻게 할까? 팀에 가서 더 잘해야지. 이거 와서 배웠던 것은 팀에 가서 더 잘 써먹어야 감독님, 코치님들도 잘 보냈네 하면서 그건 못해 하실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팀에 딱 갔는데 나 그거 가서 잘해서 하면서 이렇게 어깨 힘주고 친구들 무시하면 어떻게 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지. 쌤이 처음 만났을 때 너도 뭐라 했어? 인성이라고 했잖아. 인성.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수리야, 좋아? 뭐가 좋아? 다 좋지? 근데 너 왜 많이 안 먹어? 근데 운동선수는 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잘 먹어야지, 그치? 네. 진우는 경기하니까 어때? 그 위치에 서서? 시작기 좀 힘들어요, 수비할 때. 그치? 팀에서 완전 다른 포지션이니까 힘들지? 진우는 이제 공격 성향이 워낙 이렇게 뛰어나가 보니까 공격은 전혀 문제없이 나가는데 수비할 때
안 하다 보니까 그 위치 잡는 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첫날 와서 첫날 경기 두 번째 경기 조금 그런데 어제 경기는 그래도 위치 많이 잡고 내려와서 볼 카트 했는데 기억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발전 속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상당히 좋아졌어. 근데 하나 단점 뭐 같아? 많이 걸어다녀요. 아니? 많이 안 먹어요. 아니?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안 해. 내 볼이 아니다 싶으면 같이 이걸 내가 이 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탁 이렇게 부딪혀주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뒤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볼을 이쁘게만 채나가. 상대가 이렇게 확 들었을 때는 같이 부딪혀줘야 그 볼을 내 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진우는 뭔지 알지? 나머지는 뭐 전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현진이는? 첫날 왜 울었어? 왜 그래? 왜?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울었잖아. 그치? 근데 어제는 어땠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잘했지? 축구선수가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아 그날 이건 못했지 생각하고 또 준비하니까 또 이만큼 또 잘하고 또 생각 없으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이겨내면서 자꾸 올라가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은 어때? 재밌어? 네. 근데 왜 울었어? 억울해서. 뭐가 억울해? 아니 그때 이긴 건데. 왜? 야 치가 잘 싸웠어. 상대가 너무 강했었던 거야. 양심 없어요. 뭐 이겼어 니네가?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부르셨잖아요. 뭘? 꼴이잖아요. 뭔 꼴이야? 오늘은 그 위치 있어서 하는 게 재밌어? 네. 어떤 면이 재밌어? 수비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실감이 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서 오버랩이나 나가는 타이밍, 수비 들어오는 타이밍 귀신같이 잡던데 위치를. 타고난 것 같지 약간? 네. 이게 사실 반대인 거지. 이 둘은 최전방 공격을 보다가 수비를 보려니까 위치를 못 잡는 거고 오늘은 수비 위치를 계속 잡고 있다가 튀어나온 타이밍이 이게 훨씬 쉬운 거지 사실. 재밌지? 네. 훈련할 때도 재밌고 그지? 네. 경기할 때도 재밌고. 네. 축구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가서 놀아. 고생했어. 아 힘들다. 뭐 힘들어? 어? 리안. 얼마지? 아침 스트레칭. 아침 스트레칭 스트레칭 안 하면 어떻게 된댔지? 부상 잘 오겠어. 근데 왜 안 해? 애들아 논다고 바쁘지? 네. 은진이 와서 경기하고 생활 해본 것 같아? 좋아요. 좋아? 네. 속주 연세 있는 거 더 좋아? 나가 있을까 잠깐?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도 돼. 싶어요. 싶어라도 좋지? 그래 속주 안 간다 그랬잖아. 네. 경기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수비할 때는 어때? 수비들이 잘해줘서 빨리 안 내려가서 공 버려서 내려가서. 승민이는 와서 해보니까 어때? 좋은데 얘는 다 가려가지고. 야 승민. 야 좋다. 아 그게 좋다. 승민이는 영상 처음에 쌤 영상 보고 대동초하고 할 땐가 쌤이 봤는데 되게 플레이를 잘하고 그랬거든. 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가장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못 보여주는 성민이 같아. 어떻게 생각해? 성민아. 네. 왜 그렇다고? 자신 없어. 왜 자신 없이 해?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선수들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 볼 데리고라고 치고 나는 각도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이 볼이 카트가 안 당해. 근데 영국 친구들 어때?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이 자꾸 다 뺏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자꾸 다운되거든. 근데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드리블 할 때나 내가 공을 치고 나갈 때 길게 칠 것인지 짧게 칠 것인지 왔을 때 어느 위치에서 내가 치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축구를 하면 성민이가 갖고 있던 그 기량을 훨씬 보여줄 수 있다. 성민이는 어때? 해보니까 팀에서 했어. 그냥 재밌어? 뭐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경기하고 선착패스에서 나가는 게 패스가 딱 떴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명 보면 지금 최고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
이런 걸 재밌게 해서 경기할 때 더 재밌게 수도생활은 니네들 워낙 장난치고 노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해 줄 것도 없고 성현이 장난 잘 안 치지 않아? 팀에서 치어골퉁이야 내가 장난치고 있으면 미치는데 지금 진수가 워낙 키워 잡고 있잖아 유민아니 와서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뭐가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네. 그럼 뭐 침대 부수고 다 그래도 재밌지 미안아 네 팀에 돌아가면 이 재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장 경기장 어. 그렇죠 근데 니완이 경기하면서 우리 수비 뒷구가 펴서 넣어주고 할 때 눈에 보여?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감각적으로 너 카메라 보고 어지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니완이가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서 볼 등지고 우리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돌아나가는데 뒷공간 패스 진짜 타클했어요 그렇지. 네. 나이스. 수생활이라 운동장에서 뭐 불편하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아. 네. 뭐 그렇게 없이 얘기하자. 그지? 네. 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네. 언제든지. 알았지?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피드 플레이는 이제 다 오면 네. 상당히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 가장 꼴등들 모여있는 진수하고 유진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 할 얘기 있는지 할 얘기 없었다 걔네들. 바로 온다고 김꽃이 고생했어. 네, 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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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